영어 잘하는 사람은 쉬운 영어를 하죠. 해커스톡! 쉬운 영어가 자동발사! 자동발사 영어!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로이 케빈의 수제자 윤토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분만 들어도 덕분에 해커스톡 기초영어 로이 그리고 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저희 지난 방송 복습 좀 하고 갈게요. 네. 지난 방송에서 데이 18을 같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같이 나는 뭐뭐 해야만 해 이를 사용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제가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뭐뭐 해야만 해라고 말하려면은 사람과 행동 사이에 뭐를 넣어야 된다 그랬죠? Must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뭐뭐 해야만 해라고 하려면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I must.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가야만 해 어떻게 했죠? I must go. I must go. I must go. 나는 기다려야만 해. I must wait. I must wait. I must wait. 나는 돈을 벌어야만 해. I must earn money. 그렇죠. Earn money가 돈을 벌다니까. 네. I must earn money. I must earn money.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사실을 말해야만 해. 이거는요.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 싫은데. 네. I must tell the truth. 네. Tell the truth였죠. 네. I must tell th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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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미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데이 19 소개로 넘어갈게요. 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150페이지 펼쳐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해톡 극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톡 극장. 한 잔만 먹고 가라고? 아, 나도 진짜 그러고 싶은데. 나 오늘부터 한약 먹거든. 그래서 술 끊었어. 미안. 난 절대 마시면 안 돼. I must not drink. 네. 네. 실제로 술 좀 하세요? 아, 저 제 주량 몰라요. 뭔 소리야 이게? 잘 안 해서. 잘 안 해서. 아. 깜짝이야. 모를 정도로 잘 마신다. 끝을 못 봤어. 끝을 못 봤어.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저도. 네, 아무튼. 유토키 씨 주량 그렇다고 하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난주 제가 예고했듯이 나는 절대 몸하면 안 돼인데요. 방금은 나는 절대 마시면 안 돼라는 표현으로 윤토키 씨가 I must not drink라고 그랬어요. 네. I must not drink. 오늘 학습은 must not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람 행동 사이에 must not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네. 좀 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I must 뭐뭐라고 했었는데 거기다가 not만 추가한 거죠. 그래서 I must not이 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절대 돈을 쓰면 안 돼 이런 문장일 때는 I must not 돈을 쓰다가 spend money니까 그쵸. spend money 이렇게 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I must not spend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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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배울 문장들을 이제 좀 입으로 기억해볼게요. 자, 그럼 윤토끼 씨. 네. 오늘 대표 문장은 말씀해주셨지만 나는 절대 마시면 안 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난 절대 술 마시면 안 돼. 자, 그러면은 그냥 나는 마셔. 이거는 영어로 뭘까요? 이거 쉽다. 행동하고 사람하고 행동만 있으면 돼. I drink. 그렇죠. I drink라고 하면은 나는 마셔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말고 오늘 대표 문장으로 바꿔보려면은 거기서 나는 뭐뭐 하면 안 돼. 절대 뭐뭐 하면 안 돼. 요거를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걸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must not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작을 I must not으로 하면 되니까 문장이 뭐가 되죠? I must not drink. 그렇죠. I must not drink. I must not drink. I must not drink. I must not drink. 네, 그게 사람인 I하고 행동인 drink 사이에 저희가 must not을 넣어서 연결이 된 거죠. I must not drink. 나는 네. 뭐뭐 하면 안 돼. 네. 이거 가지고 또 만들고 싶은 문장 있으신가요? 토끼 씨? 나는 절대 친구의 남자친구를 사랑하면 안 돼. 친구의 친구를 사랑 그거야? 금지된 사랑? 자극적이다 되게. 좋네. 네, 아무튼 이런 거 좋아요. 네, 이래야 기억이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신 거잖아요, 사실. 기억 잘 되라고, 그렇죠? 네. 네. 조금 보여서 봐다. 친구의 남자친구. 친구의 남자친구. 내 친구의 남자친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친구의 남자친구를 사랑해서는 안 돼. 이런 거지. 그러면 근데 남자친구는? Boyfriend. Boyfriend죠? 그럼 내 친구의 남자친구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누구의 뭐라고 할 때는 S를 붙여줘요. 그치. 그래서 로이의 책 그러면 Roy's book. 그리고 케빈의 망나니 짓 그러면 케빈스 망나니 짓. 아니면 뭐 윤토끼 씨의
남자친구 그러면은 윤토키스 보이프렌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내 친구의 남자친구니까 my friend's boyfriend가 되는 거죠. My friend's boyfriend. My friend's boyfriend. 네. My friend's boyfriend. My friend's boyfriend. 근데 어떻게 하면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하다. Love. 그렇죠. 그럼 내 친구의 남자친구를 사랑하다는 영어로 쓸까요? 사랑하다요? 응. 아니 그냥 love. Love. My friend's boyfriend. 그렇죠. Love 그쵸, my 그쵸. friend's boyfriend 네. 되겠죠. 네. 그럼 오늘 배운 거 나는 뭐 하면 안 돼 앞에 붙여서 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아 그럼 I must not love my friend's boyfriend. 그렇죠. 좀 길긴 한데 I must not love my friend's boyfriend.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 아, 되게 자극적인 걸 하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만든 문장들로 해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교재에 있는 문장들로도 연습을 좀 해볼게요. 오늘도 역시 딱 제가 네 개의 표현만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만 입으로 좀 기억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절대 운전하면 안 돼. 두 번째는 절대 싸우면 안 돼. 세 번째는 절대 모자를 쓰면 안 돼. 네 번째는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돼. 이렇게 네 개만 제가 골라와봤어요. 자, 이렇게 네 개로 연습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면은 나는 절대 운전하면 안 돼. 이걸 좀 해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I must not으로 시작을 하는 건 똑같고요. 운전하다만 갖다 붙이면 되는데 되게 쉬워요. 운전하다는 저희 여러 번 했었죠. 네, 드라이브요. 그렇죠. 그러면은 I must not drive. 그렇죠. I must not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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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두 번째는 나는 절대 싸우면 안 돼. 이걸 만들어 볼게요. 싸우지 마세요. 누구라? 자주 싸우시죠? 아니요. 본인과 자주 안 싸우세요? 자신과의 싸움? 어, 많이 해요. 네. 이기세요? 지진. 보통 지지. 네. 저 맨날 져요. 참패예요, 지금.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네. 항상 나에게 지지. 네. 그래서 일단 싸우다를 알고 싶은데 싸우다는 뭐죠? 로이 씨 잘하실 것 같은데. 싸우다? 우리 네. 많이 쓰잖아요. 파이트. 그렇죠. 파이트죠. 파이트. 자, 그럼 이것도 I must not 뒤에다가 이 파이트만 갖다 붙이면은 문장이 바로 해결이 됩니다. 뭐죠, 그럼? I must not fight. 그렇죠. I must not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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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세 번째로는 나는 절대 모자를 쓰면 안 돼. 이거 해볼게요. 전 절대 안 돼요, 정말. 안 어울려요? 네, 정말. 얼굴이 커서 네, 모자를 안 씁니다, 저는. 어, 그럼 모자 벗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렇게 말 안 했는데요? 그냥 안 쓴다고 했지? 그나마 개 중에 나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개요? 개? 개 중에. 개. 여인. 아, 네. 야이. 야이. 개 중에. 한글을 잘 못하세요. 아, 야이. 모자 자주 쓰세요? 저 좋아해요. 아, 좋아하세요? 네. 그렇구나. 아니, 얼굴이 작으셔서. 아, 저도 되게 잘 써요. 아, 진짜요? 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잘 어울려요. 암굴암굴. 친구들이 모자 온남이라고 해서 모자 온남.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모자 온남인데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모자 벗으면 모자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조금이라도 얼굴 가려주는 게 좋다고. 아,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둘 다 안 어울리는, 둘 다 개 중에 굳이 하나 골라야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중에 하나만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많이 쓰세요. 회사 올 때도 좀 쓰고 오셨으면 좋겠다. 자, 우선 뭐야 그 웃음은. 자, 우선 모자를 쓰다라는 그 표현부터 알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모자를 쓰다라고 할 때 쓰다가 쓰다 한국말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맛이 쓰다, 글씨를 쓰다, 뭔가를 쓰다 이렇게 쓰다 세 개나 있는데 벌써 영어로 이제 모자를 쓰다 할 때 쓰다는 wear를 사용합니다. wear. 입다, 원래 입다의 뜻을 갖고 있는 웨어리죠. 네. 옷을 입다 할 때 웨어를 쓰는데 얘는 모자도 의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입는다는 개념을 쓰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wear, cap이라고 하면 모자를 쓴다라는 표현이죠. 네, 그 모자는 영어로 cap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cap 말고 이제 hat이라는 것도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hat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중절모 느낌. 뭔지 아시죠? 그 둥그런 거. 그치, 그런 거 hat이라고. 신사들이 쓰는 거. cap은 이제 앞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야구 모자 느낌이죠. 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캡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캡으로 할게요. 그게 좀 더 일반적이니까. 이제 그래서 wear a cap이라고 하면은 모자를 쓰다가 됩니다. 모자 한 개 쓰는 거니까 두 개 연달아 쓸 수 없지 모자를. 네. 그래서 나는 절대 모자를 쓰면 안 되는 I must not. 그렇죠. 그걸로 시작을 하고 I must not wear a cap. 그렇죠.
I must not wear a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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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돼 이거거든요. 나는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돼. 이런 좀 비장한 문장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실수를 하다만 알면 되겠죠. 이것도 실수를 하다는 우리가 실수는 미스테이크라고 하는데요. 실수를 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다가 영어로 두니까 두 미스테이크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수는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영어로는 실수는 만들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만들다가 뭐죠? make. 그렇죠. make를 쓰죠. 그래서 make a mistake라고 하면은 실수를 하다, 실수를 저지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것도 I must not로 시작을 해서 I must not make a mistake.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돼라는 문장이 됩니다. 같이 몇 번 말해 볼게요. I must not make a mi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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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I must not make a mistake.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실수했네요. 저질러버렸네요. 네, 저질러버리셨어요. 네. 오늘 오랜만에 넘어가기 전에 한번 얼마나 잘 입격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자를 쓰면 안 돼. I must not wear a cap. 나는 절대 싸우면 안 돼. I must not fight. 나는 절대 운전하면 안 돼. I must not drive. 나는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돼. I must not make a mistake. 와, 이제 그럼 방송 끝내죠. 입이 붙었잖아. 붙었잖아. 자,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바이바이. 이라고 하면은 아쉬우니까 네. 나 말고 그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쵸.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가 뭐뭐 하면 안 돼, 절대 뭐뭐 하면 안 돼 라고 하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He로 바꿔서 네. He must not. 그렇죠. He must not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그는 절대 운전하면 안 돼. 이건 어떻게 하죠? He must not drive. He must not drive. He must not drive. 그는 절대 싸우면 안 돼. He must not fight. He must not fight. He must not fight. 그는 절대 모자를 쓰면 안 돼. He must not wear a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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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He must not make a mistake. He must not make a mistake. He must not make a mistake.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말고 그들, 걔네들, 걔네들이 절대 모험하면 안 돼라는 문장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They로 시작해서 그렇죠. They must not.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절대 운전하면 안 돼. They must not drive. They must not drive. They must not drive. 그들은 절대 싸우면 안 돼. They must not fight. They must not fight. They must not fight. 그들은 절대 모자를 쓰면 안 돼. They must not wear a cap. They must not wear a cap. They must not wear a cap. 그들은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돼. They must not make a mistake. 또 실수 저지르셨네요. 네. 윤토끼 must not make a mistake. I must not make a mistake. 네, 정확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데이 19, 나는 절대 뭐뭐하면 안 돼. 이거를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같이 했던 문장들을 꼭 여러 번 말씀 직접 해보신 다음에 실수하지 않는 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눈치 줘요? 안 줬어요. 쳐다본 거예요, 그냥. 네, 이게 머리로만 기억하면 자꾸 실수가 나오니까 우리 입이 must not 기억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는 벌써 20일. 다음 방송 벌써 데이 20이에요. 화산의 날이 다가왔네요. 아직 못 보내드려요. 자, 데이 20. 나는 뭐뭐 해야만 해 라는 주제로 저희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어민 랩 있으니까 들어보시고요. 연습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자동 발사 야마호 백커스톡.